과정을 들어 1년 신수를 들고 들어서서 바로 공수를 내립시다. 내 자손이 왔다고 그래요. 예? 내 자손이 예. 와서 반갑다고 그래요. 예. 그 우신이 화학합니까? 오는 그러게요. 예. 할매가 오는 겁니까? 뭐 누가 그래요? 뭐 때문에 오시는지. 자꾸 가슴 많이 아파 지금. 아실리가 많이 아파 지금. 바로 풀어야 되는데. 왔나 그래. 예? 내 자손이 왔나. 예. 그래, 아프네, 이거 막. 진짜, 으쌰, 아파, 내게. 내가 왜 돼, 가면, 왜 돼, 내가. 에휴. 어때요? 예? 어떤데, 아버지? 실리가 이래 가슴이 아프지, 이래 막, 실리가 아프지. 몸 전신, 온 전신 다, 실리가 아프지. 특히 어디가 아파, 심장이 아파. 예, 심장. 어깨, 막, 붓는다, 이거, 이 다리가. 뭐 어때? 뭐 증상이 어때요? 다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신이 실려가지고 이거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 광주 올라가 일하러 가가지고 일을 그래가지고 테마 잘한다 해갖다 그 뭐 어디 저 가는데 그 안 되더라고. 그 사람 못 뛰어. 그 사람 못 나요. 그러니까 뭐 했는 게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나오고 했잖아요. 양평이 그 사람. 양평이요. 아,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 안 되는데 막 돈 돌려, 막 돌려가지고 이래야 돼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 안 돼. 어제 가셨었어? 아래 갔죠.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올라갔지. 내가 일 때문에 일하러 올라가가지고 일하고. 아이고, 티해가지고 막 죽겠는데. 근데 볼일 보러 갔다 아닙니까? 가다 내려오는데. 자꾸 일을 꼬우네. 뭐, 아까 올라오다 또 천안서, 또 내 진심을 거기서 차가 없어가 탔는데, 또 지갑을 누가 열어가 또 돈을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 야, 와, 뭡니까? 나 와 이랬노? 자꾸 해를 끼치네. 누가. 할머니, 그거 뭐, 테마하고 그런다고 아버지, 그게 되겠어요? 테마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내가 뺏긴 해야지. 같이 가시지. 예? 그냥 같이 가시지, 왜? 어디로야? 그냥 같이 가지, 그래. 뭐, 황천간단 말까, 뭐. 아, 실례가 어깨 얼마나 눌렀는지, 막 가슴 지금도 땡겨. 아, 죽었어. 이걸 풀어놔고 했는데 돈이 잘 안 되더라고. 내가 이제 이걸 풀어놨고. 저, 새마을 공부하고 내 집이 있어요, 저거. 그것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또 집이 한 채 있는데, 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새하게 왔는 사람이 자꾸 오는데 또 펑크내고, 자꾸 하는 거라고. 그, 저 계약만 되면 돈이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좀 풀어보려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얘 또 연결시키더라고요. 두루, 요 우방 타오랬는데, 요 앞에. 어떤 새마을 공부하는 사람 이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입 좀 보는 분인데, 그분이 연결시키더라고요. 그거 하면, 그, 해줄 길을 가면서 기다려 가더라고요. 그 대출, 대출, 제 담보로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하려고 하겠네.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러 가대요, 내한테. 그, 내일인가 가보려고. 직접 찾아오라 가더라고요, 한번. 가보려고요, 내가. 근데, 계약이 되면 돈을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하고, 이래 하면 내 대출하고, 이래 하면 돈이 나대요, 이게. 내 집이 1억. 그 있는 이 파츠 돈이 되면 예. 아버지 뭐 하시려고요? 이걸 풀어내려고 돈이 몇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들잖아요. 내 손에는 돈이 없어 실제로. 근데 예. 내가 무당이고 예. 그죠? 내가 아버지 딸이라고 딸인. 아, 무당 딸을 뒀다고 생각을 하고, 예. 내가, 예. 아버지, 내가 우리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 예. 응?
아직 그거 해도 의미도 없고 그 돈 갖고 또 하지 말고 테마도 하지 마 말고 어? 그런데 사기꾼들한테 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거 효험도 없고 대출까지 그거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버지 자시고 싶은 거 자시고 어? 아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어? 그렇게 하고 나하고 내가 돈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 딸이 용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요 할머니 다니시고 이러는 거 이거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 돈 갖고 통장에다 넣고 집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이부자리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러고 그런 거 하셔. 내일 가지 마셔. 고치시려고 해. 어떻게 고치시는 거? 무당이니까 뭐 무당 딸이면 내가 용한데 뭐 돈이지. 돈 없어도 돼. 그래야 고치려면. 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시네. 아이고 저 고맙습니다. 내가 해줄 테니까. 예예. 아버지 그런 데 갔다가 돈 쓰지 말고. 내 고생 이때까지 많이 했지. 수도 했는데 나 막 여러 가지 엄청난 내가 했는데 테마인데 수십 군데 수천 군데 땡기고 땡기지 마. 돈만 원이라도 갖다 주지 마.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요 되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 나도 이런 걸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바다가 신바다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이거 내가 처리가 하면 되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까 같이 가지 하는 말이 그냥 나 모시고 나 데리고 다니라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 할머니도 갈 생각 없고 내 새끼 내가 지키려고 왔는데 자꾸 놈이 무당이라고 뭐 줄이 있다고 지랄 연명을 해도 용천을 떨어도 성부를 안 줘. 그리고 갈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고 나면 더 할머니가 용심을 부리고 개심을 부려. 지금 오신 분이 할머니라요? 아. 그랬으니까 같이 가는 길을 선택하고 같이 간다고 해서 법사가 된다든지 박수무당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고 아버지 공존하는 길이 반드시 있고 그거 무당 딸이 내가 수양 딸이다 생각하고 용한 딸 하나 뒀다 생각하고 내가 차차 연차로 동지 지나기 전까지 내가 그 병은 고쳐줄 테니까 아버지 내일 그거 가지 마. 대출 받아서 무당집에 갖다 주지 마요. 예? 아셨죠? 예. 아 고맙습니다.